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죠. 10월 29일. 저도 새벽에 정말 놀란 건데, 정말 좀 충격 속에 빠졌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좀 유언비어들이나 고인들에 대한 조롱이나 뭐 이런 게 퍼져나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성명서에 대한 내용이 여러 매체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의사기도 하고, 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가 조금이나마 멀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성명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부상을 당한 분들이 완쾌하길 기원합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1번. 여과 없이 사고 당시에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에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2. 혐오 표현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과중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3.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론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신 건강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전문가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과 지인, 부상당한 분들과 가정 목격자, 사고 대응 인력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월호의 참사,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처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의 재난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는데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오강섭,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사실 저도 어제 좀 이태원 영상을 몇 개를 저도 모르게 접하게 된게몇개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여과 없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카페에도 올라오고 제가 막 찾아본 건 아닌데 여기저기서 막 영상이 올라오고 뉴스에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이제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심정지로 있었던 상황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그 트라우마는 엄청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조하신 분들에 대한 억측이나 뭐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영상 같은 걸 좀 자제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명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뉴스를 보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규모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지를 해준 대로 영상 같은 걸 자제하시고 다른 혐오 표현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